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저번 주에 본 산삼 장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.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, 제가 그때 산삼 삼을 캐고 제가 그 주변을 확인을 안 했습니다. 못했고,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 중인데, 제 생각에는 한 70%는 아마 있지 않을까. 좋은 삼들이 더 해서 그거 확인하러, 채심하러. 아, 정말 매일매일 아주 매일매일 오르는 산이지만 매일매일 힘이 듭니다, 여러분들. 아, 진짜. 적응이 안 돼. 아, 드디어 제가 금요일 날삼 채취했던 장소로 올라왔습니다, 여러분들. 장소로 올라왔고, 그때 채심했던 장소 이렇게, 그리고 그 자손들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제 본 포인트까지 올라왔으니까 제가 또 집중 공략 또 수색 들어갑니다. 아, 얘네들은 진짜 볼 때마다 이쁩니다, 여러분들. 진짜. 아, 얘네들은 10년 후에 보는 걸로. 어우, 집들이 아주 뭐. 기가 아, 보이질 않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다시 저쪽 끝산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. 저 끝산으로 축지법을 써서 일단 절로 또 이동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지금 오후로 접어들면서 비가 슬슬 내리기 시작합니다. 지금 오전에는 아무것도 못 봤는데, 또 제가 비산행, 우중산행 좋아하니, 또, 발 빠르게 비 맞으면서,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오, 얘네들은, 익히에서 아주 버섯이, 이쁘네, 아주. 뭔 버섯이야, 이거는? 이건 뭐 익히 버섯인가, 그러면? 뭐 여튼 바산 길입니다, 여러분들. 오늘 산행 꽝. 아, 제가 내일은 또 어떤 산행을 갈지 저녁 때 결정을 해서 또 내일 영상, 내일 산속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뵙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안녕히 계세요.